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극작가이자 연출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민입니다. 그리고 창작 집단 푸른수염이라는 극단을 이끌고 있어요. 푸른수염 의미는 고쳐 쓴 신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푸른수염은 유럽 쪽 동화예요. 푸른수염에 이런 살인마가 마을에 등장해가지고 마을에 등장한 여성들이 다들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동화인데 저희가 그걸 바꿔가지고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목숨을 무릅쓰고 호기심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 여성의 목숨을 무릅쓴 호기심을 따라보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극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주로 여성 서사를 많이 하고요. 그 밖에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일단 대상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 사회에서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목소리와 무언가를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할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환경, 그거랑 제가 되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설명하기 힘들고 말하기 복잡한 어떤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한국의 전통, 뭐 한국적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뭘까, 이내 얘기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는 거고 누군가의 것이겠지. 나는 여기서 소외되었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될까? 외롭게 있어야 될까? 누군가는 자기의 뿌리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자기의 뿌리를 가지고 즐길 수 있고 근데 나도 그런 권리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막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뭐랄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여성으로서도 중요하고 창작자로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비틀어보고 뭔가를 새롭게 뭐랄까 안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여러 요소들도 연극적으로 있고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연극 예술가로서 이 작업을 할때큰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적어도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2시간을 제가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큰 질문이자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 서사를 다루게 된 이유는 연극을 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연극을 하는 한 명의 예술가로서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공간, 이 2시간을 여성들에게 뿌리를 주고 시간을 줄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극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연극이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어떤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부여받았던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지정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연극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 서사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냥 만들어버리고 그걸 정말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2시간뿐이니까. 뭐, 잠깐 요만큼의 공간뿐이니까, 요만큼의 공간, 요만큼의 시간에서는 내가 완전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보는 거, 그게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배우로부터 연극을 시작을 했었고, 배우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언제나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서 배우보다는 작가랑 연출로 조금 더 중점이 가게 된 케이스예요. 연기, 연출, 극작.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은 연극이라는 예술이 되게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배우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극작가의 마음에 닿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고, 내가 연출을 하면 어쨌든 간에 극작가와 배우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같은 주파수에 있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이제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전략을 짤수 있는 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상력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할수 있는 거,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작품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모든 감각을 이렇게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 상상하기 힘들었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제공을 하면은 새로운 감각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목표다. 계속해서 여성 신화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서양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것의 목표는 시간을 뺏어오는 것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